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세 번째 강의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안 다루긴 또 거시기 해서 자, 다룹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왜 외곽은 건너편 두 내각의 합과 같은지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그림을 한번 도식화하면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각을 알파, 반대쪽에 있는 요각을 베타라고 논다라면 여기 부분, 자, 요 부분은 내가 외곽이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외곽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라고. 자, 근데 요게 왜 알파 더하기 베타인지 설명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쉽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쉬워요. 잘 봐봐. 자,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그래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다? 그래요. 180도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건 다들 아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내가 요 각을, 형님들, 요 각을 별딱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식이 유도가 되냐면, 봐봐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를 내가 한번 다음과 같은 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별딱지를 하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얘가 180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가 초딩 때 또 이런 거 배웠어요. 수평하다라면 180도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별딱지 더하기 요각을 내가 외곽이라 한다면 요게 뭐가 돼야 돼요, 형님들? 그래요, 얘가 180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180이 공통으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80도가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놈이랑 아래 있는 놈이 같다라고 쓰실 수가 있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요거를 좀 더 이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별딱지가 뭐랑 같아요? 그래요. 별딱지 더하기 외곽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별딱지와 별딱지는 같기 때문에 내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별딱지를 이렇게 취해도 항등식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게 날아가고 요게 날아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아,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별딱지라 하면 되죠? 왜? 각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증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실 텐데 그 내면적인 의미도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좀 쉬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직접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꼭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3강은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